안녕하세요. 용이닷컴 장진성입니다. 저는 지금 파워브릿지 앞에 있어요. 질문 주신 것 중에 저는 따따따따 대학교 무슨 무슨 학과에 학과로에 입학을 준비 중인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요. 파운데이션 과정이 필요한 게 고등학교 내신으로 알고 있는데 IELTS 시험까지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또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대학교를 갈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내신 성적,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영국 대학교 입장에서는 당신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대학교는 공부를 이만큼 하는 고등학교, 이만큼 하는 대학교니까 당신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이게 이제 내신 성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당신이 영어를 잘한다는 걸 증명하세요 라고 해서 영어 성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두 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공부할 능력 필요 플러스 영어 성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 대학교 입학 과정인데, 예비 과정인데 파운데이션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지 파운데이션 와서 공부를 더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갈 것이고, 또 파운데이션은 영어로 진행이 되니까 영어를 잘해야 파운데이션을 성실히 이행하고 영국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쭤보시는, 요즘이 아니죠, 계속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내신 성적이 정말 좋아요, 영어 점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운데이션 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거는 저는 내신이 낮지만 영어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영국 대학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약간 필수적인 조건처럼 두 개를 다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영국 대학도 그렇고 성적도 좋아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할 때 내신 성적에 따라서 이제 파운데이션 입학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파운데이션은 내신 2, 3등급까지만 입학을 받아주고, 어떤 파운데이션은 4등급, 어떤 파운데이션은 5등급, 어떤 파운데이션은 6등급, 어떤 파운데이션은 내신 상관없이 받아주는데, 무조건 입학 조건에 높은 내신을 요구하는 파운데이션이 좋은 파운데이션이다 라고는 할 수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파운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영국 유학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우리 학생분들, 지원자분들한테 맞는 과정을 꼭 찾아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